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바람이 산들산들. 아,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예, 햇살을 보니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갑고 햇살도 반갑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바람이 불면서 햇살이 조금 나와 주니까 너무 상쾌하고. 조금 송막가루나 이런 꽃가루 많아도 이렇게 햇살이 나와주니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며칠 만에 우리 다육이랑 화초들 보니까 삐뚤빼뚤하고 하엽도 뭐 또 달고 있고 꽃도 떨어지고 이렇게 있어도 예쁘네요. 여전히 나 하나쯤 없어진다고 해도 세상은 아주 아무 일 없든지 안 생기고 잘 돌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도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좀 다니세요. 이렇게 꽃도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이 삼목둥이가 진짜 꽃 두 개를 나란히 달고 있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 통풍이 잘 되고 그랬을 텐데 왜 이파리가 이렇게 노리끼리한지 아마 한국의 날씨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햇살이 절대적인 우리 꽃들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삼목이도 꽃은 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파리들이 햇살을 잘 못 본 티가 역력하네요. 그 반면에 베란다 안쪽에서 이렇게 제가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며칠 만에 보니까 부쩍 컸어요. 이게 풍성해진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빨간 포트에 있던 것도 새싹이 많이 나고 새순이 세상에 이렇게 송송송 하트가 쌍쌍이 얘는 해도 안 타고 또 햇빛 그 물 관리도 쉽고 뭐 그닥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어서 제가 삽목하고 나눔하고 하트를 많이 나누면서 사니까 얘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 같아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삽목이들도 또 물 마를까봐 제가 깊은 분에 옮겨놨던 아이들도 보세요. 꽃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참 잘 저를 기다려 주었다는 듯이 아이고 얘 좀 보실래요? 제가 가기 전에 물 한번 줬다고 이렇게 뚱땡이가 돼가 흑인들의 입술 같지 않나요? 귀엽기도 하고 리톱스 종류들 제가 이렇게 몇 개 모둠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얘들도 햇살을 좀 보여줘야지만 이렇게 얘가 살짝 우자람이 있어요. 근데 햇살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래도 이런 아이들이 꽃 피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이 아이가 잎이 더 벌어지고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이 삼목둥이 방울복랑금이 아주 통통하게 잘 지내고 있었네요. 창가에서 창 안이에요. 이 금들은 창 밖보다는 창 안쪽에 지나가는 햇빛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제가 정말 매일매일 보다가 어쩌다가 보면 조금 자라는 거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요. 바람 많이 불어요. 제가 물을 넘치도록 주고 간 탓에 물 마름이 심한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가고서 행태요. 요거 꽃 핀 모습. 요거 진 꽃받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신기하고 귀엽고 예쁘죠. 이 아이가 참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예쁩니다. 뽀얀 꽃이 조롱조롱 끊임없이 올라오고 꽃받침도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바람이 아주 창가에서 바람이 심하게 들어오네요. 보통 화초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육이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먼저 선배님들이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기초적인 지식을 쌓은 다음에 조금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들 귀담아 듣다 보면 지식이 저절로 쌓이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지식만 가지고도 다육이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육이보다는 화초가 또 신경도 많이 쓰이고 또 챙겨줘야 될 것도 많고 물시종도 물저 제가 비교 대상을 다육이와 제자늄으로 한다면 다육이가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식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육이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한동안 물을 안 줘도 얘들은 죽지 않습니다. 식물들은 물 말림 한두 번 해버리면 정 바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많거든요. 이 작은 콩분들도 별탈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초보분들은 큰 분보다는 작은 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이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한들한들 예쁘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버뮤다 로즈는 그때 많이 안 피었었는데 지금 거의 다 피었네요. 미리 핀 아이들은 핑크, 연한 핑크. 이제 막 피는 아이들은 진한 핑크. 색감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이렇게 물받침을 해주고 갔더니 제가 또 물을 채워줬습니다. 아주 꽃이 잘 피워줬네요, 꽃을. 조금 작다 싶은 분은 이렇게 물받침을 해줘도 집을 나가지 않더라도 물받침을 해주면 꽃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한여름에는 과습되기 쉬우니까 물받침은 삼가해 주는 것이 좋아요. 꽃이 여전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꽃도 얼마나 예쁘게 피었을까요? 꽃대 정리 그때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안나자네? 저 너무 사랑스럽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우리 제니가 꽃송이처럼 여전히 이쁘게 약간 한쪽으로 바깥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려줬더니 또더 균형 잡힌 모습으로 더잘 커질 것 같아요. 싹스름도 하나씩 두 개씩 계속 피워주고 있네요. 크리스마스 로즈도 제가 딸기통에 물을 받쳐줬더니 아주 잘 기다려주고 있었고요. 이렇게 피어나는 아이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비를 흠뻑 맞더니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건강한 모습 보니까 보기 좋네요. 이 제라늄 입장 보세요. 이렇게 넓어가지고 또 아오기파리 같아요. 이런 현상은 몇 종을 빼고는 거의 햇빛이 부족할 때 입장을 이렇게 많이 키우거든요. 햇빛에 충분히 노출이 되면 이 잎이 다육이도 웃자라듯이 이런 잎들도 웃자라요. 햇빛을 충분히 보여주면 잎도 오그라들듯이 아주 야무지게 자란답니다. 별의 눈물이 아직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다육이들이 확실하게 색감이 연해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비가 자주 오고 하는 여름철에는 색감이 완전 초록초록해지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이면 많이 먹일수록 아이들이 얼굴이 초록이가 된답니다. 물을 많이 줄이고 분을 좀 작게 쓰고 하다 보면 또 무거워지다 보면 예쁜 얼굴 볼수 있을 거예요. 요 백홍병이 활짝 폈네요. 근데 뒤에 청소 쓰레기가 다육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진짜 기분이 영 아니네요. 경비실에 전화해야 되겠어요. 근데 요 뒤에도 보니까 까뭇까뭇하게 보이죠. 여기 통풍이 잘안 되거나 습할 때 요런 진드기나 뭐 요런 솜깍지 요런 게잘 생기거든요. 요럴 때 그냥 퐁퐁물 연하게 희석해서 뿌려주세요.
여기도 그러거든요. 뒤쪽에 보통 잘 생겨요. 뒤쪽에. 아, 여기 보이죠? 까무까무하게. 여러분들 퐁퐁 물 뿌려주면 충분히 바로 해결됩니다. 보통 500ml 기준으로만 퐁퐁 물 한 방울 펌핑 한 번 딱 하면 살짝 거품이 생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그 부분에다 뿌려주면 금방 없어지는 게 한 두세 번, 하루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뿌려주면 금방 없어져요. 햇빛 못 보던 아이들도 그렇게 해주면 깨끗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곰팡이 같은 경우, 여름에 습할 때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낙스 한 방울, 퐁퐁 대신 낙스 한 방울 섞어서 이렇게 뿌려주면 금방 깨끗하게 회복이 됐답니다. 송화가루가 제라늄 잎에 무늬를 만들어 놨네요. 아, 꽃 색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손을, 그동안에 손을, 며칠 손을 못 봤진 표시가 역력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잘 지내주고 있으니 이건 정도로 이것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나날이 봐주는 것과 봐주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죠. 왜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가지다 보면 화초도 잘 되고 식물 잘 키우게 되겠죠. 아유, 아직도 예쁘게 또 끝에 이런 것은 벌써 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꽃을 더 보고 싶으면 요 중간에 진 부분만 이렇게 속 마른 부분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아직도 예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아, 이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도 건강하고 색감도 예뻐요. 호꽃이라도 너무 예뻐요. 멀티볼룸 카플이에요. 아, 오늘은 화초들 제가 없는 사이 잘 있나 살피고 또 화엽도 떼주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예뻐서 또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흘렀네요. 이 구문초라는 이 아이 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꽃을 활짝 피워줄 줄은 제가 기대를 못했는데 이 아이는 향기만으로도 제가 너무 예뻐하고 잘 만져주는 아이거든요. 근데 꽃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예쁘게 피어져서 다로 이야기니 고마워요. 이렇게 잘 자라서 꽃이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초보, 왕초보, 저 같은 초보님들도 이 구문초 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향기가 너무 좋아요. 정말 예뻐요. 꽃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꽃을 보여준답니다. 이 싹스러움이 이제 많이 맺어주고 있어요. 이제 햇빛이 비켜가는 정도면 이 싹스러움도 충분히 예쁘게 자라주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키가 훌쩍 커서 정말 위쪽에만 제가 외목대 형식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순짓기 해준 자리마다 요 밑에 애기들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순짓기 해주면 잎이 여러 가지 순이 여러 군데서 나오겠죠. 두 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꽃도 여러 군데서 나와요. 순짓기 해준 아래에서 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짓기 그냥 키만 키우지 마시고 순짓기 해가면서 예쁘게 키우시고 꽃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변동이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